성당에 가면 젊은이보다 어르신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교회 65세 이상 신자 비율은 23%로 금종교구를 제외한 전 교구가 초고령 교구로 진입했습니다. 평화방송 아나운서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 담당 나종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분위기 있는 곳에서 만난 이유가 있죠? 네, 저희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노인사목의 현실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또 해결법은 무엇인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이 안에 또 계시다는데요. 네. 우리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그렇지만 우리 생각도 코로나 전으로 많이 달라졌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참 고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이 고민을 오늘 함께 나눌 특별한 분들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노인, 시니어, 65세 이상 시대를 가장 많이 공부하고 또 연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한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한정남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 가정노인사목부 담당 사제이십니다. 김청용, 도미니코 신부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노인사목에 대한 고민을 여러모로 또 누구보다 더 가깝게 하고 계신 분인 듯합니다. 서울대교구 노인사목연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셨던 서울디지털대 교양과정문학박사 김문태 교수님과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앞서서 한국천주교회 고령화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뉴스도 있었고요. 세 분은 어떠셨어요? 정말 성당에서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이라고 느끼시나요? 본당의 교중미사에 가보면 거의 90% 이상이 노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로 청년미사나 청소년미사가 있는데요. 이 별도로 마련된 미사에 가도 청년은 거의 보기 어렵다. 정말 우리 교회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하는 걸 가끔 느낍니다. 네, 신부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지금 본당에서 신부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본당에 손님 신부로 미사를 가면 주로 평일 미사에 보면 한 저도 비슷하게 한 8, 90%는 다 어르신들, 노인들이 미사에 오셔가지고 미사를 하는 것만 기억이 나요. 젊은 신자들도 저희도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 본당은 반모임에는 거의 80% 이상이 65세 이상이신 것 같아요. 네, 다양한 현장에서 노인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노인 사목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라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초고령 교회가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무는 노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사목적 배려를 해주는 것, 그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노인 사목은 하느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가는 시기인 노년의 삶을 잘 종합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노인 사목이 아닐까 자꾸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른데요. 이제 노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노인은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냥 나이 들어가면서 점차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생애에 좀 더 집중해서 사목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하시면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얘기, 우리 할머니 얘기, 우리 엄마 얘기, 그리고 우리의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노인, 시니어가 누구인가부터 정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65세 이상 신자분들에게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손자를 보고서도 한동안은 할머니라는 거를 인식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아직은 나는 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인정을 할 건 인정해야죠. 아마 뭐 젊어 보인다 뭐 이래도 늙어서 노인인데 65세가 됐는데. 절대로 생각한 적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은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노인같이 보이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혹시 처음 자리 양보받았을 때 느낌이 그냥 뭐 다리가 아프니까 고맙구나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할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은 할아버지 없는 집인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그댁 아니냐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인이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아 작년에 제가 이제 허리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 내가 노인이구나. 내 쪽으로는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젊어요. 마음이 젊고 하나 그렇지가 않은데 뇌 쪽으로 너무 달라진 게 많아요. 무릎이 아프죠? 다리가 아프죠? 뭘 좀 하고 나면 힘이 들죠? 그래서 아 내가 이 마음과 달리 육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구나 그런 걸 느껴요. 네, 이상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막상 당사자분들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또 주로 내가 아플 때 약간 노화가 되는 과정을 느낄 때 아, 내가 노인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노인이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 한국의 작년에 출산율이 0.8명입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게 된 까닭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듣기 싫어서 자녀들 출산을 독려하지 않는다. 근데 말이 말 돼요. 저희 엄마도 저희 네. 애들한테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실제로 뉴스를 보면은 예전에는 70대, 80대 노인, 노파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70대, 80대 남성, 70대, 80대 여성으로 나옵니다. 무려 55년 동안 소매치기를 한 70대 할머니가 구속됐습니다. 이 노파는 행정... 경승용차에 깔린 70대 여성이 주민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노인, 노파, 호칭 자체를 안 쓰는 그 호칭 자체가 기분 나쁜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시점이 됐는데 노인이라고 한다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는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어떤 가정적 도움, 배려 받는 나이가 노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도 현장에서 어르신들, 노인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특정한 나이를 지칭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봉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뭔가 성취할 수 있는 뭔가 뭐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힘이 남아 있다면 뭐 노인이라고 나이를 딱 구분하는 건 사실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진짜 나이로 구분하는 건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한 교수님께서는 왠지 누구보다 명확한 딱 기준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노인을 연구하는 노년학자로서도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몇 살부터 노인이냐? 누가 노인이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은 개인에 따라서 또는 뭐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굉장히 이 기준은 유동적이거든요. 우선 첫째는 연령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아까 이제 저출산에 대한 저출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청년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중위 연령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중위 연령이 뭔가 하면 전 국민을 한 줄로 나이 순서대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오는 사람의 연령이 중위 연령이에요. 근데 2022년 현재는 45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오는 연령이 45세인데 이게 이제 2031년이 되면 50세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51년이 되면 60세가 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65세를 노인이라고 본다면 거의 2050년에는 우리 국민의 절반이 노인이 되는 그런 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령의 기준을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피터 라즐렛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우리의 전 생애를 네 개의 연령기, 네 개의 시대로 나눠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연령기, 4스테이지는 태어나서부터 교육받고 성장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컨 에이지, 두 번째 연령기는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생산하는 시기, 또 가정을 이루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드 에이지는 이제 그 사회로부터 은퇴해서 은퇴는 했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독립적인 노년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폴스 에이지, 네 번째 연령기는 이제 김문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으로 쇠약해져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시기를 우리가 폴스 에이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은 사실은 이 제3연령기와 제4연령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꼭 의존적인 시기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자꾸 이제 노인을 거부하다 보니까, 스스로 노인이기를 거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쇠약해져야만 노인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저도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우리 요즘 MZ세대, MZ세대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도 뭐 80년대생부터 90몇 년생까지는 MZ세대다 해가지고 너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이제 각종 복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근데 왜 65세인지 또 궁금한데요? 그 노인복지법에서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삼은 거는 1981년 복지법이 생기면서부터였어요. 근데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UN에서 처음에 노인의 기준을 정할 때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금 기준, 연금의 최저 수혜 연령이 65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연금법에 기준한 65세를 UN이 받아들였고, 우리나라가 다시 81년에 노인복지법을 만들면서 UN의 기준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이제 65세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당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4%가 채 안 될 때였고요. 평균 수명은 66세였던 시기였어요. 그런 때 만들어진 65세 기준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거죠.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노인이 됐다는 기준을 나이로 정해본다면 몇 세 정도가 될까요, 교수님? 우리 우스갯소리로 지공고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공고사. 제 선배님들 가운데서 퇴임하신 분들 가끔 찾아뵙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 지공고사가 뭐 걱정이 있나?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 지공고사. 네, 그래서 65세가 지금 노인의 기준이 되었는데, 국가의 배려와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도움과 배려를 받는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고 배려를 받아야 될 시기, 결국엔 65세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지금 그 소속되어 있는 직업군도 마찬가지겠죠. 정년이 있는 직군 중에서 가장 늦은 게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지금 65세인데 65세 정년을 만들어 놓은 까닭은 그동안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애썼으니 이제는 쉬셔도 좋겠다라는 뜻으로 정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65세를 기준점으로 삼았으니 한국 나이로 따지면 한 67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나이로 67세 정도이지 않을까 하셨는데요. 근데 신부님은 좀 다르죠? 신부님은 70세에 은퇴하시나요?
네, 근데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은 주교님들의 은퇴는 75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75세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국가에서 준 혜택들을 생각한다면 저희 부모님도 이제는 직공거사에 진입한 연령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서 늘린다면 제가 불효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법적인 나이로 생각한다면 만 65세로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감히 한 85세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었던 성당에서도 정말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아 굉장히 독서도 봉사 오래 하시고 주보도 접으시고 정말 매일같이 성당에 오셔서 활동도 하시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 이제는 그만하셔도 돼요 자꾸 그런 얘기가 본인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어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건강 본인이 사실 할 수 있다면은 좀 85세까지도 과감하게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5세와 85세 조금 차이가 큰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어르신들이 이 말씀 들으시면 굉장히 항의를 받으실 수 있는 예. 이 노인 연령을 법적으로 몇 세로 하는가가 사실은 여러 가지 복지나 의료 혜택들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노인 부양 부담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노인 연령을 상향하자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22년에 올해 KDI에서 한 조사 그 연구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65세 기준을 만들 때가 81년에 노인복지법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대 수명이 66세에 불과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83세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KDI에서 새로운 주장은 기대 여명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몇 년 남았을 때, 살 날이 몇 년 남았을 때를 노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냐. 그래서 15년 내지는 20년의 기대 여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15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은 73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65세에서 73세로 늘리면 우리나라의 1차 퇴직 연령이 51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50대 초반에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기까지 73세까지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령은 함부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제 KDI는 이런 15년보다는 기대여명 20년을 적용하되 2025년부터 10년마다 1년씩 늘려가자. 그래서 이제 2100년에 73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좀 그 연령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 연령을 구분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연령으로 뭔가를 잘라내기 위해서 뭔가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구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연령주의, 에이지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이지즘이라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모든 차별이나 구분을 우리가 연령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사회는 이 연령주의라는 게 너무 심각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서구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인종 국가이다 보니까 인종이나 민족이 굉장히 두드러진 개인의 특성입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는 외형적으로 가장 구분이 되는 요소는 연령과 성별이죠. 그래서 그 성별이나 성차별이나 연령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성차별은 여기 앉아 계신 이 세 분은 아마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물론 가해를 하시지는 않지만 자유로우실 수 있고 우리 아나운서님과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연령차별은 누구나 이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내가 지금은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언젠가 내가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피해가 될 수 있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차별이어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연령으로 노인을 구분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 또 명확하게 어떤 연령부터가
노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 교수님 말씀에 너무 설득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제 그래 한 73세 정도로 해서 73세부터 이 노인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호칭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65세 이상 신자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호칭, 뭐 어르신, 선생님, 어머님, 할머님, 자매님 이 중에서 어떤 게 좋으신지 직접 여쭤봤어요. 화면으로 먼저 보실까요? 듣고 싶은 것보다 매일같이 듣는 호칭이 자매님이니까 자매님이 가장 익숙하고 자매님이 제일 예, 그래도 성당에 있으면 자매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간혹가다가 저기 성당에서 어머님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보다는 자매님 하고 불러줄 때가 제가 더 젊게 느껴졌어요. 뭐 어머님이라고 하면 좋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어머님 이거 해주세요 뭐 이러면 좋더라고요. 네. 어머님, 아버님 부르는 게 정감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걔 중에 이제 젊은 사람이 할머니 그러고 부를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분명히 할머니 아니고도 아주머니도 있고 뭐 여사님도 있고 자기가 불러도 되는데 그때 그거를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내가 뭐 네 할머니가 되냐? 이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불러주면 가장 정겹고 편안하고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는 선생님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제가 부르는 걸 좋아해요. 저는 어르신. 아 정말 내가 정말 어른이 됐구나 존경하는 그런 느낌. 어르신이 저는 좋아요. 저는 처음에 어르신이라고 들을 때 그냥 어머니 할머니 뭐 저게 그게 해가지고 그러는 것보다 그 어르신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내가 존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좋은 것 같아요. 할머니를 좋아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네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 누가 봐도 할머니지만 할머님이라고는 안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나 뭐 성당에서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다들 스스로가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죠.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지금 너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늙으니 사실 노인이라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어놓으면 늙은입니다. 우리 순 우리말이에요. 근데 늙은이의 뜻풀이가 한창 때를 지나서 쇠퇴한 사람.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아니 나는 언제까지나 청년인 것 같고 기분도 뭐 그냥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계단 잘못 디뎌서 쓰러지기도 하고 문 잘못 열다 끼기도 하고 내 몸이 마음대로 그렇게 한창 때처럼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다는 말이죠. 또 고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뭐 이제 나무 뒷방 늙은이지. 노인들이 스스로 그런 자조적 한탄으로서의 힘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밀려난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식으로 이 사회에서 만연돼 있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노인과 노령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노인은 바로 경험과 지식의 전수자라는 것.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어. 내가 학교는 못 갔어. 배우지도 못했어. 그렇지만 그분들이 쌓아온 경험, 그거를 후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이 후세대를 위한 등대이자 나침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소중한 분들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은 잊고 단순히 그냥 밀려난 존재, 쓸모없는 존재, 힘없고 약한 존재니까 금방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짐스러운 존재로만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노인들을 예찬하는 대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머리가 지금 희끗희끗 됐지만 저도 지공고사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뒤에 지공고사를 할 텐데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나이에서 오는 위엄, 영예롭게 얻은 백발이라는
마카베오스의 말씀도 있고요. 노인들이 단순히 그냥 노인이 아니고 힘없는 노인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백발이 됐을 때는 인생의 어떤 화관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많이라도 좀 상기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영화의 장면이 생각났어요. 영화에서 막 주인공들이 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막 고민할 때 그 어르신에게 가봐. 막 수염 이렇게 덥수룩한 분이 이렇게 약간 마법사 같은 모자를 쓰고 길을 딱 제시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노인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높은 사람, 멋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신부님은 노인, 고령화하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아까도 김문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요즘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계속 어떤 사회의 어떤 흐름 때문에 계속 어떤 단절시키고 여러 자꾸 그룹을 나누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사회가 나갔는데 이제는 다시 세대 간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실 어린아이들도 나이가 들면은 4살, 7살짜리가 4살한테 아이고 내 나이 돼보면 알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인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노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나이 들어가는 것을 넓게 보면은 이게 그냥 발달의 한 과정입니다. 발달은 이제 성장과 성숙과 노화로 구성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성인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노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러운 내 생애 발달 과정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늘 어르신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나이를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라고. 내 나이를 정확히 기억해야만 내 나이에 맞는 행동, 맞는 어떤 마음가짐, 맞는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드는 것을 좀 우리가 잘 적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자꾸 노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볼까?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노인을 혐오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노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정적인 노인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가지 예가 그 용어예요. 우리 뭐 노인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사회에도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드 피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그게 늙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좀 부정적이다라고 해서 디에이지드, 나이가 든 사람들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좀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는 시니어 시티즌이나 아니면은 올더 어덜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로진이라는 노인이라는 용어가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해서 고령자로 바꿨다가 또 영어식의 표현인 시니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고령자가 아닌 고년자 라는 말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 대만의 경우에요. 대만에는 즐거울 낙자를 써서 즐거울 낙 나이 령자를 써서 낙령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나이가 노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조금 노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부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어르신들은 굉장히 이 노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그 알레르기 반응처럼 반응을 하셔서 이걸 좀 바꿔보자라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정된 용어는 늘 한 가지 용어뿐이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어르신.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노인 정책가를 어르신 정책가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가리키는 말과 부르는 말을 뭘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아서 부르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쓸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기표도 중요하지만
기표 안에 어떤 기의를 담는가. 노인을 갑자기 청년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우리는 노인을 보면서 청년을 떠올리는가 하면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인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 우리의 태도를 먼저 바꿔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표기어, 포기어 이런 설명을 거들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점이라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나름 좀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제시해 준 그런 명칭으로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 시대 변화하는 노인 사목. 오늘 한정란 교수님, 김창렴 신부님, 그리고 김문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023년 새로운 노인 사목의 방향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노인 사목의 주인공인 노인이란 누군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2023년을 코앞에 둔 이때 한국천주교회 노인 사목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사실 노인 사목 이야기할 때 시니어 아카데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들이 봉사자분들을 하고 계시고 그 이상 연배로는 학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시니어 아카데미에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참여 동기랑 느낀 점을 들어봤거든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들어온 계기는 이제 스님의 권유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노인 모임에 들어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는데 수녀님이 한 분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불러내서 신이 아카데미 나오라고 좀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녀님 저희도 젊지 않아요 이랬더니 자매님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분이 많아가지고 거기 가면은 젊은 자매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나이가 70이 안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그 고전무용을 하는데 주의기도 무용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뿅 갔어요. 나도 그거 할래 그랬더니 그럼 너도 와 그래갖고 들어가서 그거를 했습니다. 80세까지 저 레지오 활동했습니다. 근데 레지오 활동을 그거 끝내고 나니까 노인대학에 좀 식사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노인대학에 들어가서 같이 우리 동백끼리 서로 저게 친숙을 나누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참. 아, 그때 막 아주 무기력해지고 사는 게 참 무의미하고 이렇게 우울증에 막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시니어 아카데미 선생님이 나오라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몸도 아프고 안 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여기를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이제 삶에 힘을 얻었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느님 나라 가는 거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고 남은 삶을 사랑하며 살자. 생활성가를 불러줄 때 외부 인사가 와가지고 이 요즘에는 뭐 오페라에 대해서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아우 제가 새로운 걸 또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여름에 그 우리가 1박 2일 여행을 갔어요. 그날 밤이며 뭐 있었던 그 행사 그런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젊은 저기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 노인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모습도 좋고 또 우리는 그 활동하는 데서 힘을 얻고 봉사해주는 자매님들 너무 성심껏 해주고 하는 거기서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은 많이 배우고 외로워할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거. 이번에 성경 키즈대회에 나가가지고 그 한 4, 5개월을 성서를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우리 신앙을 키워주는 그런 단체가 시니어구나 하고선 저는 너무 진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가 이렇게 큰 역할을 본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김창렬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또 노인 사목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궁금해요. 네. 저희가 서울하고 의정부에서 각 본당의 시니어 아카데미 학장님들과 봉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노인 그리고 고령화라는 문제가 시니어 아카데미도 마찬가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하고 의정부 본당 총 109개 본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학생의 연령대가 81세 이상의 인구가 벌써 학생이 벌써 67.8%까지 되고 있고요. 코로나19라는 때문에 한 2년 반 지금까지도 휴강 중이거나 폐지된 본당이 49개, 거의 절반가량에 가까운 본당이 아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반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봉사하시던 많은 분들이 그만두시는 분들, 봉사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 본당에서 어려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또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놀랐던 게 다 여자분들밖에 안 계세요. 다 자매님들이에요. 왜 형제님이 안 계신 거죠? 형제님 나오시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끝까지. 뭐 남성 신자분들의 시니어 아카데미 참여율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랐다고 인터뷰 때 얘기하셨대요. 이런 성비 문제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2년 반 넘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죠. 실제로 그 한국 천주교의 통계 올해 거를 보면은 주일미사 참례율이 8.8%다. 서울 대교구의 경우에는 2001년 27%였고 2016년에 18%였던 것이 작년에 5.9%. 가장 낮은 그런 그 미사 참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줄었네요. 네. 심각한 거는 올해 서울 대신학교 입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 저 입이 들어서. 네. 예전에는 뭐 네. 80명도 되고 그렇죠. 막 40명 막 7명. 너무 적죠. 올해. 네. 이거는 뭐냐? 성소가 그만큼 약해졌다. 성소에 대한 의지. 한국인의 종교라는 갤럽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한테 물었더니 65%만 그렇다. 이거는 참 심각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개인 생활에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천주교 신자가 85%만 내 개인 생활에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종교에 대한 필요성이나 호감도나 관심이나 믿음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 역시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한정남 교수님, 이런 시니어 아카데미나 다른 활동이 시니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 이제 학생 중에 중국에서 유학을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뭐가 제일 중국과 다른 점이었냐라고 했더니 낮 시간에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낮 시간에 어르신들이 집 밖에 나오는 걸 보고. 그래서 중국에선 그러면은 집 밖에 나오질 않냐 했더니 새벽에 잠깐 나와서 운동을 하고 들어가신 후에는 나오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와도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즐길 게 없고 갈 곳이 없고 할 활동이 없어서 노인들은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 노인들은 그래도 나오시면은 갈 경로당도 있고 또 노인 복지관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있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잘 활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 시니어 아카데미의 역할, 시니어 아카데미가 노인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 노년기가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줄어듭니다. 뭐 퇴직도 했고 자녀들도 출가했고 그래서 뭐 아이들 교육도 다 끝났으니까 학부형 그 조직도 끝났고 관계망이 축소가 되는데 시니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고 일단 밖으로 나오신다는 것 자체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활동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건강에도 좋으시고 그리고 배우는 보람,
즐거움을 느끼시면서 심리적인 복지감도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교사들이나 이제 다른 세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늘어나죠. 그리고 노인들이 가진 정보나 지식이나 자원이 늘어나면 그 아래 세대와의 소통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대 통합의 효과까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다 시니어 아카데미가 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세상 느끼게 됩니다. 네, 아까 VCR 보니까 고전무용 되게 재밌었다, 생활성가 부르는 시간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이런 활동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신부님, 그러면 지금 현재 시니어 아카데미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당에서 지원을 있다든지,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개인 회비를 내고, 그리고 일부는 또 지역 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정 금액을 받아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평일에 낮 시간, 평일에 오전부터 오후 시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일부 본당은 그래도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뭐 코로나 이전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당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도 많이들 나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지순례라든지 야유회라든지 또 여행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사실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나가시지 못하지만 단체로 갈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것을 시간도 내고 또 같이 가는 기쁨 때문에 많이들 가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당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작품을 만든다든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뭐 전시회를 통해서든 바자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부활 달걀 같은 것을 그려서 나눠준다라든지 뭔가 어르신들이 내가 이런 것을 이뤄냈다, 작은 것이라도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에서 굉장한 기쁨을 느꼈다, 응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다채로운 활동도 많이 하고 당연히 신앙적인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죠. 성경 공부라든지 어떤 신앙적인 강좌라든지 성경을 토대로 어떤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다양한 사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상화되는 본당은 아직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아까 그 왜 여성분들만 너무 있다, 맞아요. 왜 남성분의 맞아요. 참여가 없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정부 교구에서는 어떠신지도 궁금한데, 보통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노인들에게 많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노인복지관이거든요.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복지관이고 서울에만 지금 한 36개 정도의 노인복지관이 있고 소규모까지 합치면 거의 100여 개가 있는데요. 이 노인복지관들은 보면 남녀 성비가 거의 5대5 내지는 조금 심한 곳이 6대4 정도로 아주 남성들의 참여가 높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존의 프로그램 이외에 남성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한 복지관의 경우에는 남성 요가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조금 이제 이 복장도 민망하고 하니 여성분들하고 같이 못 하시던 남성분들이 남성 요가다 하니까 이제 많이 참여를 하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별을 하고 홀로 되신 남성분들의 경우에 가장 힘든 게 이제 가사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성 요리 교실이나 남성 가사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육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도 시니어 아카데미에 조금 더 그 남성 참여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인체를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간단해지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는 했겠지만 이 노인들에 대한 교육의 경우에는 너무 그룹이 크면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는 노인들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개인차가 큰 시기거든요. 유전적인 차이에다가 경험과 학습과 환경의 차이를 곱하기 나이만큼 한 그 차이이기 때문에 가장 개인차가
커진 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집단으로 묶기보다는 특성별로, 흥미별로, 욕구별로 굉장히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반별 수업인가 이라던가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좀 쪼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맞아요. 이렇게 수업 중에 남성 신자들이 할 수 있는, 형제님들이,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 우리 여자들은 남자가 여러 명 있는데 혼자 가도 자연스럽게 다 하지만 남자분들은 여자 여러 명인데 혼자는 절대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노인 사목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또 시니어 아카데미인데 현재 직면한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들은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요. 시니어 아카데미 봉사자 여러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도동 시니어 아카데미 6년차 학장 임희옥 안젤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도동 시니어 아카데미 교사 6년차 윤미경 솔란지아입니다. 퇴직하고 그래 노노케어라고 노인이 노인을 알고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어디인가 생각하다가 상도동 시니어 아카데미 제가 자원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도 나이 먹으면 이 단체에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럼 먼저 보고 배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마음 결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 명동에 그 시니어 아카데미 본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연합회라고 있나 봐요. 좀 정보를 얻어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조금씩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성당에서 아카데미에서는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전에도 어려웠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더 교사분들 섭외하시는 게 좀 어려운 걸로 알아요. 그 어려움 속에는 금전적인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 혹시라도 이렇게 시니어 아카데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시기에 해주실 말씀 이런 그런 거를 좀 더 듣고 싶고 들려드리고 싶고 입구에서 저희 교사들이 이런 빨간 유니폼을 입고 양쪽으로 서서 어르신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려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하시고 고마워요 쌤 그러면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안아주시고 이럴 때 좀 마음이 흐뭇할 때도 있고 짠할 때도 있었어요. 자주는 못 드리지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럴 때 간혹 가시다가 오늘은 아무하고도 얘기를 못했는데 선생님이 전화해줘서 너무 고맙다. 응? 물론 신앙생활에서 오는 그 연결의 끈이지만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할 때 너무 따뜻하게 선생님도 마음이 가는 거고 학생분들도 전해주시니까 그럴 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요. 저도 노인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타이틀은 할머니지만 맞아요. 여기 오면 그냥 젊은이로 칭해주시니까 좋아요. 시니어 아카데미 학장님들과 봉사자들께 설문을 해보셨는데 어떤 것이 가장 눈에 띄게 어려워 보이던가요? 그 VCR에서도 봤지만 사실 봉사자분들도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마련돼야 되는데 코로나에서 중단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어떤 열정을 잃어가시는 좀 이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굉장히 설문에 응답하신 봉사자분들 중에서는 딱 오랫동안 하던 게 갑자기 끊기니까 굉장히 그런 데서 어떤 허탈감 어른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들을 굉장히 많이들 토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재개를 하려고 하니 새로운 봉사자들을 꾸리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주방 봉사자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실 봉사자분들도 많이 어렵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강사 섭외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단순화되다 보니까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면 강사 섭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단순화되고 그러면 재미나 흥미나 어떤 뭔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봉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시니어 아카데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네. 사실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문화활동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원 부설로 해서 이런저런 아주 저렴하거나 무료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시설들 있죠.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저런 마트라든지 큰 그런 데서 운영하는 그 교실도 있고 또 그리고 구청에서 혹은 자치센터별로 하고 있는 교양 강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운영되는 노인대학이 사회기관의 프로그램과 거의 흡사하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이라면 일반 사회와는 변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인 신자들이 겪고 있는 신앙과 영성에 대한 어떤 갈증들, 부족함들을 채워주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노인 대학도 재밌어야 합니다. 재밌어야 그분들 나오시지 매일 나와갖고 그냥 그 딱딱하고 어려운 그런 말씀만 자꾸만 전한다면 되겠냐. 성경을 통독한다든지 어르신 교리를 공부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성지순례라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일반적인 문화 현상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한 프로그램이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정량 교수님, 천주교의 신이 아카데미는 현재 운영 방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좀 전에 김문태 교수님께서 이제 그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노인 교육과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줄 수 있는 게 신앙 플러스 복지 플러스 교육. 이게 이제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신앙에 강조를 두어야 하지만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냥 기초로 깔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르신들의 경우에 이제 노년기가 되면요. 삶이 통합적으로 변합니다. 퇴직을 해서 직장이라는 경계가 사라지고 자녀들이 다 독립하면서 이제 가정이라는 경계도 거의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삶의 영역들이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뚱그려서 흘러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욕구는 이렇게 구분되어지지 않고 하나로 통합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시니어 아카데미에 가서 여기에서는 신앙의 욕구를 충족하고 어떤 노인복지관에 가서는 복지의 욕구를 충족하고 노인대학에 노인교실에 가서는 거기에서 뭐 교육의 욕구를 충족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어르신들의 이런 다양한 욕구를 같이 다 충족을 시켜드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시니어 아카데미가 갖고 있는 한계, 어떤 개선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너무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래 교실, 뭐 무슨 그 신앙 교실 이렇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노인들에게 어떤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 어떤 역량을 개발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역량, 또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역량,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역량, 뭐 이런 것들이 노년기의 가장 핵심 역량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조금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의 이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방식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제공해주는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노인들 중에도
과거에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는 베이비 부머들이 점점점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더 그분들의 가진 자원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의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또래 학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좀 자원이 부족한 교사도 부족하고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교회 안에서 이 노인 교육을 좀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은 이제 노인만 참여하는 그래서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꺼이 시니어 아카데미에 들어오시지만 70이 넘고 80이 넘었어도 난 아직 노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형식인데 그게 아니라 좀 전 세대가 함께하는 그래서 청년부, 아동부, 뭐 유아부, 또 성인부랑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저는 그걸 이제 세대 공동체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세대가 함께하는 교육의 방식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가 굉장히 많이 침체된 것 같아요. 아까 김청렴 신부님 말씀도 그렇고 근데 실은 사회 속에서의 노인 교육은 그렇게 많이 위축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뭐 그런 어떤 기술을 전혀 안 갖고 있던 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를 찍고 동영상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배워서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각 본당의 시니어 아카데미가 이런 그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노인 교육, 뭐 평생 교육에 참여할 때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크게 네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 장애 요인. 노인 대학이 없거나 배울 곳이 없어요. 아예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내가 못 배우는 거. 이게 이제 제도적 장애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성향적 장애 요인입니다. 나는 배우는 걸 싫어해. 나는 나이 들어서 더 이상 공부하기 싫어라고 해서 안 배우는 이게 성향적 장애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상황적 장애 요인인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노인대학에 나갈 수 없다거나 아니면은 비용이 드는데 내가 지불할 비용이 없고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황적 장애 요인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보적 장애 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런 존재조차 몰라서 노인대학이 있는지 몰라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못 들었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장애 요인들을 다 없애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팬데믹 상황에서 그 장애를 상황적인 장애를 없애주는 것 그다음에 이 시니어 아카데미의 존재를 좀 더 많이 알려서 어떤 정보적 장애를 해소하는 것 그런 노력이 조금 더 우리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한국교회에 앞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이 시니어 신자들을 위한 사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게 정말 2023년에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5세 이상 신자분들은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까 들어보고 싶어서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아무래도 노인층의 모임이니까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무슨 건강을 위한 뭐 요가라든가 뭐 그 라인 댄스 같은 거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제 젊어서 성가대를 이제 많이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데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성가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면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단절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변화되는 사회에 그래도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나이에 맞게 좋은 글을 읽고 또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희 본당에서 시니어 노인대학이라고 해갖고 근데 젊으신 분이 안 들어가고 60대도 안 들어가시고
사실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다니시고 계셨거든요. 이런 조금 60대 초반, 중반 이런 분들은 봉사로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80세 이상은 어떤 교육을 하고 또 70에서 80 사이에는 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세분화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좀 젊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세분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저보다 활동적인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뭔가 더 세분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영상 보니까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신부님과 또 얘기 나누면서 신앙인으로서 내일의 내 모습이 어떨까 이렇게 궁금해지고 그래서 상상도 해보게 됐어요. 세 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니어에 의한 또 시니어를 위한 사목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과 신심에 대한 갈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 노인 사목도 거기에 좀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전례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례의 정점이 미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성체성사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의 참례율이 급격히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미사에 참례하는 이유와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톨릭교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사의 전례의 의미를 좀 깨우쳐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교리 교육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 다닐 때 하는 말이 있죠. 많이 알아야 많이 보인다. 많이 본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로 많이 알아야 믿는다. 아는 만큼 믿는다. 내가 알고 있는 교리 지식이라는 게 아주 오래전에 아니면 어려서 교리 받으면서 배운 지식이 전부라면 그리고 그 이후로 이런저런 교리에 관심 없었다면 지금 그냥 유일하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미사에 참례하고 가는 근데 그 미사도 의미를 잘 모르니까 무감동의 미사 방관자이자 구경꾼으로서 전락한 미사만 드리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신앙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 교육과 더불어서 교리 교육이 정말 필요하겠다. 특히 사말교리,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이라는 마지막 네 가지 문제입니다. 지금 노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을 대비하는 선종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듯이 나도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 말은 뒤집어 말씀드리면 뭐냐?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곧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시발점이죠.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교육과 더불어서 이런 교리교육, 특히 사말교리교육 많이 좀 그 생각하고 묵상하신다면 오늘이 더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저는 그 노인 사목을 담당을 하긴 했지만 제가 원래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소년학 그 석사 과정을 했었어요. 중앙대학교에서. 근데 사실은 제가 석사 논문의 그 대상이 됐던 기관 이름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시설이에요. 서울 교구에서도 세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아카데미라는. 그 청소년 방과 아카데미의 어떤 설립 목적이 청소년들에게 활동, 복지, 보호, 교육 등의 다양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전인적인 어떤 성장 발달을 꾀한다라는 설립 취지가 있고요. 시니어 아카데미라는 생각했을 때도 사실 그거와 비슷한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사실 한정란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시니어 아카데미를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런 어떤 몇 가지 제도적인 그리고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시니어 아카데미 활성화 그리고 다시 정상화를 위한 몇 가지 교구
그리고 지구, 그리고 본당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고민해봤습니다. 먼저 교구 차원에서는 사실 신의 아카데미 활성화 체계화를 위해서는 어떤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라는 학장님들, 봉사자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어떤 공백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새롭게 또 하시는 봉사자님들, 혹은 학장님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본당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식의 시니어 아카데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실 거기에는 노인대학에서 할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개발되고 서로 공유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역할들을 노인사목팀 혹은 노인사목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전문 강사들의 어떤 인력풀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마련이 된다면은 또 본당에서 시니어 아카데미를 재개할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본당에서 헌금이라든지 교무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 가장 교무금과 헌금을 정말 꾸준히 많이 내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말 도움을 드리는 지원들은 본당에서도 꼭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당 예산 지원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구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같은 경우는 각 지구별로 담당 신부들이 있어서 뭐 행사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아직은 노인 사목에 관련된 어떤 지역에 혹은 지구의 담당 신부님이 어떤 그런 체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본당과 교구를 연결을 시켜주시는 지구의 담당 사제가 있다면 조금 더 노인 사목 그리고 신의 아카데미를 조금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인력이 보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봉사를 오래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소진되고 또 그만하고 싶고 뭐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런 것을 다시금 에너지도 다시 드리고 또 영성적으로 봉사자로서의 소명 의식이라든지 또 내 스스로의 신앙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힐링 콘서트 뭐 힐링 어떤 하루 피정 뭐 이런 방식의 다양한 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당에서 신부님들과 또 수도자들 그리고 다른 세대의 많은 또 후배 어떤 신앙인이라고 할게요.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이 정말 많은 사목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말 거기에 활성화가 되고 또 관심이 없으면은 사실 굉장히 위축되는 게 많은데 사실 노인 사목은 이제는 저희에겐 필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부님들이 노인 사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정말로 노인들 그리고 봉사하신 분들이 활력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셔서 어떤 조부모와 노인의 어떤 지혜를 기억하고 세대 간에 통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당에서 그러한 어르신을 환대할 수 있는 본당 조성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문자 메시지라든지 안부를 묻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희 의정부 교구에서는 실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려면 그런 비대면의 방식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꾸준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창원 신부님이 이제 시니어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한 교수님, 시니어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또 사회 안에서 역할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 이제 노년학에서 요즘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살던 지역에서 그대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르게 전환을 해서 에이징 인 처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전혀 불편함 없이 나의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 내 공동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고령 친화적 도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령만 친화적인 게 아니라요. 이게 영어로는 age friendly예요. aging이 아니라 age, 그러니까 연령 친화적인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연령에게나 친화적인 교회가 된다면 나이가 든 노인이나 나이가 어린 어린이나 다 그 교회가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만든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 속에서 잘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게 그 웰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웰빙을 통해서 우리는 웰에이징을 하고, 웰에이징을 통해서 아까 이제 사말교리 말씀하셨는데 결국 웰다잉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교구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웰다잉, 웰다잉이 웰다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웰빙과 웰에이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실은 교회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성을 좀 회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자, 오늘 새 시대 변화하는 노인 사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세 분은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노인 사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창한 문제는 참 짧은 시간 안에 답변하고 논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상당히 많은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신앙과 영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노인들이 제일 교회에 바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번이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의 입장에서 노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입장에서 노인을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이 바라는 게 뭔가, 그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게 노년을 마치고 정말 천상의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그 계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율동, 무용, 노래 필요합니다. 그런 게 없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베이스에는 단단한 신앙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성찰, 그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신부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방금도 김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의 지금의 사실 어떤 생명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그것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노년기 노인분들이 겪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 밖에서 뭐 신부나 교회가 알려줘서 그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걸어오셨던 그 인생의 여정 자체에서 분명히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셨던 그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 계셨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느님을 잘 발견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인 사목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또 좋은 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많이 배우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노인 사목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각을 아까 그 노인의 관점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노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저는 그걸 더 넘어서 노인을 좀 참여시키는 그런 노인 사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앞질러서 노인은 이런 걸 원할 것이다, 노인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넘겨짚는 것이 어쩌면 오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좀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우선에서는 노인이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어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었던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언젠가는 다 노인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잠재적 노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노인이 될 소질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의 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의 노인이 행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사목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한 노인 사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시니어 아카데미와 노인 사목을 좀 노력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숙성되는 것이다 하는 말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제 나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맛이 깊어지고 또 강해지면서 뭔가 숙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시대의 변화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많은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진심을 담고 머리를 모아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새 시대 변화하는 노인 사목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쉽지 않은 이야기 이렇게 함께 나눔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고 든든했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